안녕하세요. 엄마TV 뿐이 구독자 여러분, 김쌤과 함께 무릎 통증 없이 3kg 어깨 운동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가볍게 제자리 걸으면서 어깨 앞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우리 가볍게 제자리 걷기 응용 동작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강도 올라가니까 랜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주시고요. 강도가 올라가도 우리 랜드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 김쌤이 프로그램 했으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뒤쪽으로 돌려줄게요. 어깨 돌리는데도 그랬는데 어깨가 아파, 그죠? 제발 푸시. 제자리 걷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손을 앞쪽으로 쭉쭉 뻗어주겠습니다. 앞에 있는 벽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양손을 부드럽게 앞쪽으로 쭉쭉,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운동 충분히 부담 없이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핸즈업. 그런데 어깨가 불타오죠? 그만큼 지금 운동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손머리 위로 쭉쭉 뻗어주시고요.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내려놓은 상태에서 양손만 부드럽게 위쪽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쭉쭉 뻗어주고 사이드 스텝 하면서 원암 레이즈 갈게요. 쭉쭉 쭉쭉 팔은 어깨선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애들 귀엽고 깜찍하게. 아, 말리지마다 운동할 거야 하면서 한 팔을 부드럽게 끌어올리면서 사이드 스텝 걸어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스텝 가면서 양손을 가슴 높이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양손 끌어올리면서 팔꿈치를 옆쪽으로 쭉 벌려줍니다. 업매트로는 어깨 전면과 어깨 측면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같은 어깨 운동이라도 이렇게 골고루 운동을 섞어서 진행해 주셔야 내 몸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는 겁니다. 살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육이 생겨야 내가 살이 더 잘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근력 운동도 함께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암컬 한 팔씩 갑니다. 사이드 스텝은 똑같으니까 어려운데 어려운 거 없죠. 손등이 정면보드로 끌어올려 주시고요. 어렵지 않죠? 램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걷는 이 순간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암 익스텐션. 손을 뒤쪽으로 쭉쭉 뻗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사이드 스텝은 그대로 이어가 주시면 되고요.
팔 뒤쪽 근살이 빠질 수 있도록 쭉쭉 뒤로 뻗어주세요. 저번 라이브 방송 때 우리 형님들 팔뚝살 빠졌다는 후기가 정말 많았는데 우리 형님들 김쌤이 운동 영상에 계속해서 팔 운동도 많이 섞어서 프로그램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 잘 따라해 주시면 얇고 예쁜 팔 라인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쭉쭉 킥하면서 암스윙 가볍게 앞에 있는 공을 툭 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킥하면서 양팔을 크로스 시켜주세요. 동작 어려운 거 없고요. 우리 형님들 급하게 진행할 필요 없고 본인만의 속도로 김쌤하고 동작만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해주셔도 되고요. 3번 갑니다. 킥 그대로 이어가면서 양손 펴실 거예요. 발 동작은 계속해서 같은 동작으로 반복이 몇 번씩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어려움 없이 끝까지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암스윙이 근육을 수축하는 동작이었다면 지금 탭아웃은 근육을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킥 이어가면서 앞니치 투암으로 쭉 코 뱉으면서 후 후 무릎을 최대한 펴주셔야 우리 형님들 허벅지 뒤쪽 유연성까지 기를 수 있고 군살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릎을 최대한 피는 거에 집중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부담이 된다면 이렇게 무릎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상체 많이 숙이지 말고 가볍게 되시면 최대한 뻗어주시고요. 이번엔 손머리 뒤로 하고 제자리 뜰게요. 김쌤이 손머리 뒤로 하고 제자리 뛰면 하복부에 긴장감이 들어간다 했죠. 그럼 우리 했는데 같은 유산소여도 하복부 지방은 더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요. 아이신나 우리 모두 함께 아랫뱃살 빼요. 쭉쭉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더 발전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네, 로테이션이요. 쭉 오른쪽만 집중적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팔꿈치랑 반대쪽 무릎이 만나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호흡을 후, 후 뱉어주셔야 돼요. 간단한 동작으로 진행이 되지만 어려운데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김쌤도 힘들어요. 우리 같이 힘든 거예요.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또 건강을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나아갑시다. 반대쪽 갈게요. 팔꿈치랑 반대쪽 무릎이 가까워지면 몸통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일어나면서 옆구리 근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뱃살이 빠질 때까지 우리 힘내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 터치더니 여러분들 허리 숙이지 말고 허리 핀 상태에서 무릎만 그대로 배꼽 높이까지 끌어올려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체간을 최대한 길게 바르게 세우고 진행해 주시면요 하복부에 긴장감이 들어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체만 끌어올려서 터치던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갈게요. 바로 양손으로 반대쪽 엉덩이 터치. 몸통에 회전이 일어나면 어디 근육? 그렇죠. 옆구리 근육을 잘 타면서 옆구리 근사를 뺄 수 있어요. 웃어요. 우리 언니님. 우리 언니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인상 쓰고 있어서 약간 김쌤 무서워요. 조금만 웃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쵸?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크로스토 터치킥. 그런데 반대쪽 발끝 터치.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천천히 해주시고요. 물론 빨리 하는 게 숨차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내가 다리가 공중에 떨 때 반대 다리가 버티는 힘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근력 증가에도 좋고 또 다른 운동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말고 다리 쭉 끌어올려서 반대 손으로 터치하고 다리 내려놓을 때 천천히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무릎은 어떻게? 최대한 펴주면 좋겠죠?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김쌤이 다음 동작을 워킹으로 준비했습니다. 센스 완전 대박. 김쌤이 우리 했는데 힘들 타이밍. 소개하고 싶은 내 타이밍에 워킹 동작, 가볍게 제자리 세는 동작, 응용 동작들 넣었으니까 우리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 믿어? 우리 애들의 김쌤이 믿고 너무너무 응원해요. 엄마TV가 우리 애들이 믿고 언제나 응원하고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 너무 힘들어서 숨이 차요. 못 따라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자리 걸으면서라도 운동 영상 끝까지 따라하세요. 끝까지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우리 애들 계속해서 체력도 좋아지고 어떠한 영상을 해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킥백 앤 플라이. 후. 가슴 펼쳤다가 그대로 모아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친구랑 얘기하면서 밖에 산책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량을 소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 근력 운동도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체지방도 더 많이 타요. 왜냐면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탄수화물이 더 �빨리 사용이 되거든요. 그럼 지방을 더 잘 틀 수 있어요. 로우. 팔꿈치 몸쪽을 쭉 끌어 당기면서 등 접어주시고요. 빨리 하기보다 내 등이 접히는 걸 느끼면서 진행해보세요. 지금 허벅지 뒤쪽과 등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뼈가 접히는 걸 느끼면서 내 등 근육이 사용되는 걸 느끼면서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눈이 마르지만 근육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근신경도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등이 접히고 있구나 느끼면서 운동해주시면 더 큰 효과 될 수 있습니다. 네, 스윙 갈게요. 쭉, 쭉. 팔을 우리 애들이 부드럽게 쭉쭉 뻗어주면 돼요. 쭉, 쭉. 쭉 뻗는 팔이 우리 애들 어깨 라인까지 올라오도록. 그렇게 어깨 측면 자극할 수 있죠. 아예 잘한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노력하는 거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엄마 TV가 알아. 이러님 최고. 파이크킥 발레리나 자세하고 쭉 뻗었다가 다시 뒤로 가고 쭉 킥하면서 양손 뻗어주시면 돼요. 무릎 마찬가지로 최대한 펴줘야 좋겠죠 이러님들. 호흡 뱉으면서 최대한 킥하는 거예요. 쭉 뱃살 빠지고 허벅지살 빠지고 힘 들고 김쌤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반대쪽.
다리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양손을 바닥으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동작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트위스트 스텝 하면서 양 팔꿈치를 내 골반 뒤쪽으로 쭉 끌어 당길 거예요. 트위스트 백스텝은 자연스럽게 반대쪽 대각선으로 다리를 빼주시면 되고요. 팔꿈치로 내 엉덩이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끌어주시면 몸통이 부드럽게 회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옆구리보다 뒷구리 살 정리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대로 레이즈 갈게요. 다리 하나 똑같이 뒤로 빼면서 양손을 어깨라인까지 벌려줍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금 진짜 관절 부담, 무릎 통증 없이 층간소음 없이 엄청나게 운동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손 핸섬 저염 엄마 TV랑 예뻐질 사람 저염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쭉쭉 뻗어주세요. 힘차게 손을 쭉 머리 위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어깨 군살도 정리되고요. 우리 형들 손을 쭉 뻗을 때 옆구리 근육이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옆구리 살도 제거할 수 있죠. 이번 양손 쭉쭉 펼쳐서 푸시다운 갈게요. 팔 뒤쪽 군살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거예요, 우리 형들. 그럼 오늘 첫날이라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형들이 이 영상을 반복하면서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그때 속도 높여주세요. 김쌤 하나 할 때 두 개 해도 되고 김쌤 하나 할 때 한 번 반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동작 하나하나 정확하게 진행하는 데 의의를 두시고 그런데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빨라질 거예요. 우리 암시저스 팔 앞으로 한 번 더 크로스 시킵니다. 배드라인 쪽 근살과 가슴 가운데 라인까지 예쁘게 만들어주는 시저스 동작. 자연스럽게 가로질러 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음악도 신나고 김쌤하고 함께 하니까 기분도 좋고 포기하는 사람 나쁜 사람 신나게 끝까지. 양손 깍지 끼시고 A부터 B 갑니다. 우리 형들 무릎을 팔꿈치까지 끌어올릴까요? 아 우리 형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어쩜 이렇게 잘할까? 진짜 최고예요. 이 기분 그대로 이 느낌 그대로 오늘 끝까지 해낼 겁니다. 우리 이번엔 크로스로 갑니다. 팔꿈치 반대쪽 무릎 만나도록 깍지는 그대로 끼고 계시고요. 힘들죠? 동작 하나하나는 쉬운데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 힘들 거예요. 지금 브랜드 따라하기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우리 지금 전신 근육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체도 하고 있고 하체는 이제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가슴, 등, 어깨, 골고루 다 사용하고 있어요. 팔까지.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합니다. 치어리딩, 러닝하면서 치어리딩. 파이팅 원, 팔꿈치 원, 팔꿈치 원, 팔꿈치 원. 부련님들 파이팅, 부련님들 파이팅. 팔꿈치 찍고 원 그리면서 어깨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어깨 관절을 우리가 인체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인 만큼 안정성이 많이 깨져서 통증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자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힘들다고요? 그래서 김쌤이 또 워킹을 준비했죠. 가볍게 걸으면서 호흡 안정시켜주시고요. 그런데 김쌤이 이렇게 템포 조절해주니까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졌다고 멈추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돼. 우리 언니 손 붙잡고 엄마TV 모든 구독자분들 손 함께 붙잡고 김쌤하고 엄마TV가 같이 걸어가니까 그랬는데 절대 포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끝까지 제자리 걸으면서라도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신나 걸으면서 그런데 힘내세요. 거의 다 와가요. 이번엔 사이드 스텝. 하나, 둘. 하나, 둘. 플라이 합니다. 플라이. 겨드랑이와 가슴 라인 한 번 더 자극해줄까요? 그럼 이제 내가 노력한 만큼 내 몸은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변해요. 그대로 내가 운동하는 만큼 내 몸은 따라서 변하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지금 힘들고 숨이 차다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엔 핸즈업 각도랜드 그대로 사이드스텝 하면서 쭉쭉 손머리 위로 손머리 위로 어깨 군살 한 번 더 쭉쭉 여러분들 좀 안 좋은 일 있었나요? 슬픈 일 있었나요? 김쌤하고 지금 하늘 위로 쭉 던져버려요. 우리 김쌤하고 운동하면서 즐거운 마음만 남도록 쭉쭉 날려버리자. 안 좋은 기억 날리고 슬픈 기억 지우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응원해요. 이번에 사이드스텝 하면서 로우 갑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 당기면서 등을 접어주시면 돼요. 쭉 쭉. 아 우리 형들 진짜 학습력이 너무 좋아요. 우리 다 서울대생이야. 너무 잘해. 쭉쭉. 그런데 누구보다 간절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김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형들 김쌤도 15kg 이상 감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잘 알아요. 이번에 니업하면서 니업 펴고 킥 니업하고 킥. 그래서 김쌤이 우려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우려님의 그 다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할 테니까요.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기. 니업 한번 하고 가볍게 킥 니업하고 킥. 킥할 때는 빵 차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니업하고 부드럽게 차주는 거예요. 내가 움직임을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도 내 코어의 안정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이번에 니업하면서 풀다운 쭉 쭉. 니업하면서 손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쭉 끌어당겨주세요. 손 머리 위로 편하게 뻗었다 그대로 잡아당겨주시고 이번에 옹박크런치. 그런데 하나 둘. 상체를 숙이는 것보다 무릎의 최대한 높이 쭉 니킥하듯이 최대한 높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니킥 두 번
한 번 때리면 아쉬우니까 니킥 두 대 쭉쭉 혼내줍시다. 뱃살이 나를 힘들게 했나요? 뱃살아 빠져라. 내 몸에서 나가라. 우리 언니한테 오지마. 뱃살아 나가라. 그런데 화이팅. 이번에는 태바타 하면서 리얼 데드풀들을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동작이에요. 태바타 동작들 반복하면 오늘 운동 끝이니까 조금만 더 내가 이 운동을 왜 켰는지 생각하세요.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이어트를 왜 결심했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매일매일 반복하면 분명히 2주 안에, 3주 안에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레이즈 두 번, 레이즈 두 번. 어깨 라인도 많이 정리될 거예요. 어깨 운동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쭉쭉. 다리는 옆으로 많이 빼면 좋지만 힘드신 분들은 조금만 빼도 돼요. 사실 우리 언니님이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뻗어줘야 하면 거기서 진짜 조금만 더 뻗는다고 노력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운동 효과 충분합니다. 이번에 원암 핸즈업, 원암 핸즈업 두 번씩. 그런데 그렇죠, 웃어야 돼요. 거의 다 왔어요. 그치, 힘들고 끄고 싶었는데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아쉽죠. 더 하고 싶죠. 한 세트 더 한다고요. 좋아요. 이번에 우리는 백런지인데 다리를 뒤로 뺐다가 가볍게 리어, 뺐다가 리어, 뺐다가 리어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심 잡고 서 있는 것도 밸런스 트레이닝, 발목 안정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심도 흔들렸어요. 최대한 중심 잡으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반대합니다. 빼고 리어. 손은 리업하면서 부드럽게 펼쳐주시면 돼요. 팔을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도 반복하면서 팔 앞쪽과 뒤쪽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요.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요. 우리 형들 하체와 뱃살까지 한 번에 제작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 또 무릎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걸 버티면서 균형 감각도 길러낼 수 있어요. 줄넘기 스텝. 오늘의 마지막 동작 줄넘기. 여러분들 손에 줄넘기 있다 생각하고 가볍고 신나게 줄넘기 스텝 쭉쭉. 그런데 진짜 오늘 운동도 너무 잘했다 했지만 제일 예뻤던 것보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언니들 목표에 무조건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김쌤도 김쌤의 목표 향해서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거니까 우리 언니들도 포기하기 있기 없기 없기.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잘 따라하셨고요. 오늘 우리 칼로리 소비량이 얼마일까요? 되게 가볍게 걸었는데 오늘 총 칼로리 소비량이 210칼로리 탔고요. 평균 심박수는 110에서 최고 14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무릎이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밖에를 걷기보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칼로리도 더 많이 틀 수 있고 심폐지구력도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의 효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밖을 걸어다니다 보면 진짜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러면서 터벅터벅 걸으면 운동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것보다는 김쌤의 템포에 맞춰서 따라와 주시는 게 우리들 운동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우리 통증 없이, 층간소음 없이 건강하고 재미있게 운동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새해에도 김쌤이 우리 형님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응원하고요. 김쌤 언제나 이번 연도도 우리 형님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즐겁게 김쌤하고 오래오래 함께 운동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내일 또 만나야 되겠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뿅. All this.